안녕하세요. 강북마을 텃밭에서 논지기와 논산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논생태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정희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마을 텃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껏 텃밭 활동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텃논을 만들어서 논 농사도 지어요. 봄철 씨농제를 시작으로 오내기와 추수를 하면서 살을 키우는 게 너무 신기하고 보람되었어요. 한 번은 열심히 길렀던 살들을 멧돼지가 다 먹어서 한해 농사를 망친 적도 있고, 토종벼들을 심어서 지역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냄비밥도 해먹고 길놀이도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 농가 살에 대해 더 궁금해지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논산림 사회적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농사와 토종살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 구석구석에 벼를 키우는 것이 보물찾기 놀이인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논두렁이에 아스팔트 깔고 아스팔트 위에 살을 심고 살을 덮고 아스팔트 깔고 아스팔트 위에 살을 심고 내가 걷는 걸음마다 살이 돋아난다네. 논두렁이에 아스팔트 깔고 아스팔트 위에 살을 심고 살을 덮고 아스팔트 깔고 아스팔트 위에 살을 심고